네.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. 뭐가? 계속 얘기하시던 이야기 있잖아요. 제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요? 뭔 소리야? 저 연애도 유효기간이 있어요? 카메라 들이대니까 연기하지 마. 통조림에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연애도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. 전 그걸 이 나이가 되어서 알았네요. 선물로 나왔냐고 했지. 너는 왜 수염 안 깎았어? 다듬었어. 장사의 신이 그랬어. 여자는 민낯을 남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, 남자는 지갑 없이도 여자를 만날 수 있어. 배고파. 먹어, 먹어. 다나야, 야, 저건 뭐야? 뭐야? 내가 이거 아, 가져왔거든? 김치? 김치가 의미가 있어. 야, 이거. 내가 총각이 없으니까, 총각무. 인성이 X 나네, 이렇게. 고마워요. 잘 먹겠습니다. 또 찍어? 아기 두개 해야지. 아기. 아기야. 아기 하나 갖고 가고, 하나는 내 거야. 아기 가요. 아기 촬영 현장. 박아기 완료요. 아씨. 박아기. 해봐야 할것 같았어. 너무 못생기게 나왔어. 진짜 좀잘 나왔어. 쌈치샷 하나? 인생샷 하나? 쌈치샷은 나 줘. 무조건 티안 나. 왜 사기쳐? 내 얼굴 가지고? 아니 우리가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얼굴도 만드는 거야. 내가 만족스러운 게 중요한 거야. 본인이 만족스러운 게 중요한 거야. 내 만족. 이게 이미 완성형이거든? 차이가 없어요. 근데 나는 이게 좀 더 사람들이 자세히 안 보잖아요. 딱 1초 봤을 때 딱 예쁘다 싶어야 돼. 이건 점. 점이야? 이거는 점이면? 트러블. 바게트 빵. 차이가 없어. 얘들아. 플리마켓 팔려고 다 가져갔던 것들인데 못 팔고 다시 도로 가져온 것들이에요. 거의 비슷한데?
네. 마녀처럼? 근데 나 그냥 그건 뭐 장착하고 나면 통통거리는데 사람이? 어, 그런 거 나 썰매장이다. 응? 썰매 아니야? 아니야, 저 사람 응? 통통거리잖아. 사람이 통통거려? 어어. 오른쪽은 저거 뭐? 통통은 뭐? 와, 저거 썰매장이다. 오른쪽 뭐야? 썰매 오른. 우와, 뭐야? 뭐요? 그런 게 있어? 상당. 너 다들 나 빼고 재밌게 놀아? 새우칩에 올려서 먹어야지. 처음 먹어봐? 음식 처음 먹어봐? 입은 내부로 오, 와사비 맛 좋네. 시원하다. 계속 지르기 보여줘, 보여줘. 계속 이렇게 나와. 피지컬 슐리 소리. 최근에 빈티지 샵에서 샀는데 살짝 원래 깨져 있었던 건데 며칠 사이에 더 깨졌네요. 티셔츠도 그 빈티지 샵에서 샀는데 아디다스 제품이에요. 핫도그가 도착했는데 먹기 전에 제가 진짜 소중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거 자랑할 보여드리려고요. 진짜 신기하게도 저희 학교 후배? 제 후배? 후배는 아닌가? 아무튼 학교 동문이 연락이 오셨어요.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진 전을 개인전을 하는데 이런 사진 집까지 같이 선물을 드리고 주고 싶다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감사하게 받았는데 이 사진집 내용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요. 유럽 뭐 여행했던 사진들이 주로 있어요. 이런 사진집 인쇄한 센스가 너무 멋있다랄까? 이런 제가 이런 느낌은 진짜 제 스타일인데 이렇게 이렇게 편집을 하셨더라고요. 이런 사진 보면서 좀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는 좋은 기회가 된다면은 같이 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또 해봤어요. 이분 사람 정철훈 님이고 감사합니다.